20대 남성이 포획한 길고양이를 양어장에 가둬놓고 학대를 하다가 동물보호단체의 추적 끝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시에 버려진 양어장. 물이 빠진 양어장에서 고양이들이 뛰어다닙니다. 통닭 주세요, 통닭. 통닭, 노란 통닭. 양어장의 깊이만 3~4m 이르는데 중간에 발디딜 곳이 없어 고양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어장 바닥 곳곳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와 혈흔도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고양이들 사체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고양이 사체에서 나온 혈흔이 맞는 걸로 보여요. 이달 초 한 남성이 고양이 10여 마리를 가둬놓고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가 동물보호단체에 접수됐습니다. 고양이를 해부하고 빨래망 같은데 고양이를 넣어서 빠뜨려 죽인 것 같은 그런 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올리고. 동물보호단체는 학대 사진이 올라온 SNS 등을 분석해 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9살 정모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화나서 내팽개치고 바닥에 바로 뜯었는데 이렇게 꼬작꼬작 하다가. 죄송합니다. 천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 씨는 두 달 전쯤부터 포획틀로 고양이를 잡기 시작했고 호기심에 학대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엄청 오래했습니다. 사실 제가 호기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경찰은 정 씨를 불러 고양이 살해와 학대 혐의를 조사하고 이전 학대 사건들과의 유사성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